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즐거운 주말농장을 만들고 있는 양군입니다. 오늘은 농장에 있는 연못과 농장 뒤편의 배수로를 새로 만드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농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작업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심어놨던 작물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네요. 모종의 목만 길게 자란 것 때문에 제대로 자리 잡고 클 수 있을까 걱정하며 뒤늦게 심었던 무도 한두 포기를 빼고는 다들 건강하게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딸기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커가는 것 같아 기분도 함께 좋아집니다. 가지와 고추, 깻잎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처음 심어본 가지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정말 신기합니다. 다음 살펴볼 곳은 저번 주에 빙초산을 뿌려둔 곳에 잡초가 다시 올라오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역시 빙초산을 뿌려둔 곳과 뿌리지 않은 곳의 차이가 확실히 나고 있고 아직까지 잡초가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제초 작업은 조금 더 기다렸다 해도 되겠네요. 제일 먼저 농장 뒤쪽 배수구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농장 뒤쪽은 갑자기 많은 비가 올 때는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농장 안쪽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물이 빠르고 잘 빠질 수 있도록 작은 배수관이라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뒤쪽은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되었으니 이제 연못에서 넘치는 물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구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연못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물줄기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큰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감당이 되지 않아 이번에 새롭게 조금 더 큰 배수관을 묻어줄 겁니다. 우선 배수관으로는 새로 구입하기보다 2년 전에 계산을 잘못해서 어정쩡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공관을 조금 잘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한 유공관의 한쪽 끝은 물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이소에서 구입한 고기구이용 석쇠를 사용해 막아주고 필요한 길이를 확인합니다. 열심히 돌을 파내고 주름관을 넣을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연못 옆에 낮은 쪽에 작은 물막이를 만들어 갑자기 많은 물이 연못으로 유입되었을 때 옆으로 넘치는 것을 막고 아이들이 다닐 때 실수로 물 쪽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다 남은 비닐 재질의 정원 울타리를 사용해서 안쪽에 물들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돌들을 가지고 배수관과 물막이판을 고정시켜주면 되는데 이 작업은 혼자 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작업해야겠습니다. 슬슬 작업들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농장 주변에 열리고 있는 산딸기를 조금 따서 가기로 했습니다. 농장 주변 산에는 산딸기와 여러 가지들이 열리는데 그 중에서 산딸기를 직접 따 먹는 것은 아이들이 농장에 올 때마다 즐거워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양군의 주말 농장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